먼저 오늘의 주인공 오이를 찬물에 2분 정도 잠시 담가둔 뒤 표면을 문질러가며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주는데요. 천일염으로 문지르면 오이 표면에 상처가 생겨 아삭한 식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천일염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문질러가며 꼼꼼히 씻어주세요. 오이의 양끝을 살짝 정리한 뒤 길게 4등분해주고 물컹이면서 수분이 많은 씨가 있는 안쪽 부분을 얇게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안쪽 부분을 제거해주면 오래 두고 먹어도 끝까지 아삭하면서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 싱거워지지 않고 아주 맛있는 오이김치가 됩니다. 씨를 제거한 오이를 먹기 좋은 7, 8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물 2L를 부어준 뒤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천일염 150g을 넣고 잘 저어서 천일염을 완전히 녹여준 뒤 냄비를 불에서 내려 소금물을 한 김 식혀주는데요. 팔팔 끓는 소금물을 오이에 부어주면 오이가 익을 수 있기 때문에 3분 정도 잠시 식혀준 뒤 썰어놓은 오이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이에 소금물을 부어준 뒤 40분 정도 오이를 절여줄 건데요. 20분이 지났을 때 한 번 뒤적여서 골고루 절여주세요.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부추의 지저분한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2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쪽파의 두꺼운 흰뿌리 부분을 반으로 가른 뒤 흰뿌리 부분을 잘게 썰어주고 초록색 줄기 부분은 1.5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양파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얇게 썰어주세요. 홍청양고추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길게 4등분해서 잘게 썰어줍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생강은 얇게 채 썰어준 뒤 아주 잘게 다져줍니다. 40분 동안 알맞게 절여진 오이는 이렇게 구부려 봤을 때 부러지지 않고 탄력 있게 휘어지면서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합니다. 절인 오이는 찬물에 가볍게 휘리릭 헹군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는데요. 오이 위에 누름돌처럼 무거운 물체를 올려서 3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잔여 물기가 쏙 빠져서 더욱 아삭아삭한 오이김치가 됩니다. 오이의 잔여 물기가 빠지는 동안 양념을 준비해 주세요. 고춧가루 60g, 까나리 액젓 4스푼, 설탕 2스푼을 넣어주고 다진 마늘 3스푼과 다진 생강 반스푼을 넣은 뒤 양념을 조물락거리며 골고루 섞어줍니다. 골고루 섞어놓은 양념을 한쪽으로 몰아놓은 뒤 썰어놓은 부추와 쪽파, 양파, 홍청양고추를 넣고 양념과 함께 골고루 섞어주세요.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면 양념을 15분 정도 그대로 두는데요. 이렇게 잠시 양념을 그대로 두면 고춧가루가 재료에서 빠져나온 채즙을 흡수하면서 양념이 더욱 맛있어집니다. 이제 수분을 쫙 뺀 오이를 넣고 맛있게 완성된 양념과 함께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오이와 양념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면 맛을 본 뒤 입맛에 따라 소금을 추가하여 간을 더해줍니다.
입맛에 딱 맞게 오이김치가 완성되었으면 보관 용기에 옮겨 담아 실온에서 하루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고두고 먹어도 아삭아삭한 식감과 입맛 확실하게 살리는 환상의 양념이 어우러져 만들어 놓으면 반찬 걱정 없이 마음 든든해지는 정말 맛있는 오이김치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